이건 또 뭐죠? 이게 뭐죠? 왜 발가락을 운동기구에다가. 안녕하세요, 블리스입니다. 사실 저는 블리스 여자친구 지교입니다. 오늘은 제가 블리스의 요청을 받아서 블리스 운동 영상 더빙을 해보려고 합니다. 사실 더빙일지 리뷰일지 제 뇌피셜일지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! 네, 뭔가 스쿼트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. 네, 저는 항상 궁금하던 게 있어요. 왜 항상 무릎이 저렇게 뚫린 바지를 입어야 하는지. 스쿼트 할 때 항상 이런 바지를 입는 것 같더라고요. 뭔가 무릎이 보일랑 말랑. 아무튼 스쿼트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. 뒤에 있는 분도 몸이 굉장히 좋으시네요. 네, 이것도 스쿼트인가요? 아까가 데드리프트인가? 사실 제가 잘 몰라요. 네, 뭔가 이게 스쿼트인 것 같네요. 하는 걸 보니까 엉덩이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네, 스쿼트 자세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객관적으로 블리스님이 운동을 잘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. 네, 댓글에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무게를 많이 든다. 무게는 다 들 수 있는 거거든요. 뭔가 동작이 바뀌었어요. 이 동작은 도대체 뭐죠? 팔 운동하는 건가요? 아니면 하복부 운동을 하는 건가요? 뭔가 팔 운동을 하는데 왜 다리를 들고 있는지. 이건 또 뭐죠? 이게 뭐죠? 왜 발가락을 운동기구에다가 집어넣죠? 이게 뭘까요? 발가락 단련 운동인가 봐요. 뭔가 처음 보는 운동이고, 발가락 스트레칭 운동인가? 그런 것 같아요. 바뀌었어요, 또. 이번에는 팔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굉장히 무슨 보호대를 차듯이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겨드랑이 운동? 뭔가? 광배근 운동! 광배근의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삼두 운동인 것 같죠? 아니면 어깨 운동? 어깨가 왔다 갔다 들썩일 수 있게끔. 이번에는 뒤로 돌아서 뭔가 후면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등 근육 운동을 하려고 하는 줄 알았지만 갑자기 또 영상이 바뀌었고요. 네, 참 힘드네요. 가슴 운동이죠? 네, 이건 알아요. 제가 같이 가슴 운동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질문했던 게 있어요. 왜 여자는 가슴 운동을 해야 되는지. 여자는 굳이 가슴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? 전 그렇게 생각해요. 남자는 가슴 운동이 필요하다. 그래서 이거는 가슴 운동인 것 같습니다. 네, 다른 방향에서 이번에는 윗가슴을 채우기 운동. 제가 블리스님의 영상을 또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. 애청자거든요. 이거는 윗가슴을 채우는 운동인 것 같아요. 아닐 수도 있어요. 믿지 마세요. 왔다 갔다, 네. 또 입을 안 물고 무게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힘들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등 근육과 가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.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. 네, 한쪽씩 움직이면서 잘 어려웠던, 안 됐던 근육의 부분을 강화시키는 것 같아요. 오른쪽을 움직이고, 제가 항상 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건 왼쪽 부분이 잘 안 되시더라고요.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? 저만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. 왼쪽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. 지금도 보면 뭔가 아니네요. 지금은 굉장히 또 잘하는 것 같네요. 무릎이 뚫린 또 그 바지를 입고 열심히 가슴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굉장히 또 열심히. 오! 이건 또 처음 봐요. 여기가 되게 헬스장이 새로운 기구들이 많네요. 저도 잘 모르는 기구들이.
엉덩이가 조금 바지를 먹고 있긴 하지만 네, 섹시하게 네, 운동을 하고 있고 이건 뭔가 삼두 운동인 것 같죠? 저도 알고 있어요. 삼두를 강화시키는 운동 아닌가요? 맞나요? 네, 말씀이 없으시네요. 오! 어머! 어머! 어머, 이 운동은 엉덩이를 강화시키는 운동일까요? 아니, 등? 엉덩이 운동인 것 같아요, 그쵸? 엉덩이가 볼록 들어갔다. 아, 아깝네요. 조금 길게 뽑아주시지. 이렇게 끝나서 너무 아쉽지만 혹시 반응이 좋다면 제 2탄 더빙으로 이번엔 얼굴과 함께 찾아뵙는 걸로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안녕!